그리고 최근에 코베 지갑에서 BK 리플 등 지원 안 하는 거랑 관계가 있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그 거래는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서 지갑 서비스를 따로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그냥 코인 페어를 거래하는 거는 온체인 트랜잭션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사실 거래소 내 자체 데이터베이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거래소가 별도 장부를 쓴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원장을 쓰는 게 아니라. 그리고 실제로 인출할 때만 이제 빼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월렛을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 월렛에, 근데 실제로 그 월렛에 로 트랜잭션, 온체인 트랜잭션이 잘안 발생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를 별로 사용이 안 되니까, 그 월렛 서비스를 그만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뭐 자동차인데 다들 자동차인데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이게 자동차의 비유를 하자면 다 차고에 있어요. 달리지는 않고 차고에 세워놓고 그다음에 차를 다 차고에 세워놓고 수집 용도로 쓰는 거죠. 수집 용도로 쓰면서 거래소에서 거래를 해요. NFT처럼. 지금 코인판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이 다뭐 하는 애들이죠, 사실? 말 그대로 코인이잖아요. 거래를 하는데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동차로 치면 달려야 되는 거죠.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은 안 하고 모든 코인이 죄다 그냥 멈춰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달려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큰 거죠. 실용성이 없고. 이걸 왜 해야 되지? 기존의 운송수단보다 이를테면 뭐 기존, 말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기존의 처리하던 방식, 기존의 은행 시스템, 기존 것들이 마차라면 우리는 현대적 자동차다. 말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상 어떻게 돼요? 말이, 그 내면을 보면 차 안에 말이 있어요. 이렇게 딱. 말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겉으로 보면 차인데, 안에서 동물이 이렇게 가는 거죠. 차라리 마차는 말두 마리 달고, 마차도 가볍고 하니까 더 빠르잖아요. 얘는 더 느려. 그러니까 안에 진짜로 엔진이 있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그 자동차가 아니라 겉에만 비전만 뭐 그럴듯하게 제시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안다니니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그냥 차고에 다 세워놓고 차고에 세워놓은 다음에 어떻게 한다? 컬렉션 해가지고 그 다음에 거래소에다가 상장해가지고 서로 파는 살고 파는 용도만 있는 거죠. 실제로 운송의 용도로 쓰이지 못하고 지금 엔진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속에 사실은 이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의 상황이 다 지금 녹아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것도 다 끝나가고 있죠. 루나테라 사실 시간폭탄이었죠. 예견된 상황이었고 본인들이야 뭐 100번 양보해도 모르고 한 거라 하더라도 그 스킴을 보면 그냥 전형적인 폰지 스킴이죠. 다단계 사기. 마찬가지로 FTX도 마찬가지고요. FTX에도 고객 돈을 받아서 그거는 거래를 하기 위해, 거래 편의를 위해서, 잠시 예치를 해놓은 거죠. 예금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제가 설명드렸죠. 예금과, 즉, 빌린 돈과 맡긴 돈, 즉, 빌려준 돈과 맡긴 돈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거래를 위해서, 거래 편의를 위해서, 거래소에 잠시 맡겨놓은 돈, 거래소가 거래할 때, 그때 쓰라고 맡겨놓은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데 사용하는 게 아니라, 돌려서 다른 데 투자를 했죠. 그리고 그 투자하는 것 자체도 순환론법으로 한 카드 돌려받기랑 순환론법과 비슷한 거죠. 자, 사과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사과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가 사과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코미디죠. 그러면 이제 사과 나무가 뭡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사과라는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설명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죠. 거래소에서 자기네 거래소 코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네 거래소에 다시 예치를 하면 이자를 주겠대요. 이자를 주겠대요. 그 이자를 뭘로 줍니까? 자기네 거래소 또그 코인을 주죠. 예. 그러니까 용처가 자기 자신을 사는 데밖에 없어요. 자, 우리나라 원화라든가 법정화폐라든가 달러는 그렇습니까? 쓸 데가 많이 있죠. 돈을 만들었는데 어떤 돈을 만들었는데 그 돈의 쓰임새가 그 돈을 다시 사는 데에만 유일한 쓰임새가 있다라는 거죠.
사과가 뭐냐? 사과 나무에서 날리는 열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은 거죠. 이런 난센스를 왜 겪어왔느냐? 그 사이에서 돈 버는 사람들 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 얼마나 피해가 났습니까? FTX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레이스케일, 제너시스 쪽뭐다 마찬가지로 얽히고 설키고 다 있는데, 지난번에 그 현금 돈이란 무엇인가에서 그림 맞추기 퍼즐 잠깐 보여드렸죠. 예, 그림 맞추기 퍼즐. 네, 그 공백. 신용이라고 한건 돈과 신용의 차이는 신용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움직여야 되는 공백이 정해져 있고, 그게 또 하나로 딱 청산되는 게 아니라 그거 다음에 다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죠. 도미노처럼. 그래서 매우 지금 위태로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피해자가 엄청나고요. 너무 안타까운 현실인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화 매트릭스 보셨나요? 영화 매트릭스처럼 당신이 지금까지 보고 들어온 블록체인과 관련한 이야기들이 모두 그럴듯한 가짜라고 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 진실이던가요?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 마주할 때에만 그 진짜 모습을 보여주지요. 진실의 원더랜드로 가는 토끼굴의 깊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경험해온 가짜 블록체인 이야기 말고 진짜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진실의 빨간 약을 드신다면 거짓이 부서지는 고통이 따르겠지만, 다행인 것은 그 끝이 매트릭스에서처럼 고약한 현실로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진실을 마주할 용기를 품고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저와 함께 진실의 문을 열어보시죠.